심하고 불기 분별 재분별이라 중생들의 마음 평등 관찰하고 모든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사 이보 진실경 하시니 진실한 경계에 들어가게 하니 여시 업응격이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그러한 그 사고로 그러한 사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작용 대용이라. 실거 무변경하고 보음일체가 무변한 세계를 가없는 세계를 전부 손으로 다 들고 저 태평 넓은 바닷물을 다 마셔 보음 하는 것이 차 신통 지력이시니 이것은 신통한 지혜의 힘이니 여시여 응작이어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아이고 저 많은 물을 어떻게 다 마셔 나는 한 병도 못 마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여기 저기 저 달나라나 아니면 뭐저 태양인데까지 뭐 태양이 여기 오는데 빛이 얼마 8분 얼마 걸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는데 8분 걸리나요? 1초도 안 걸려. 우리가 가는 데는 1초도 안 걸려. 태양이 가고 오고 하는 데는 8분씩 그래 걸리지만은 비록 몇억 광년 저 멀리 떨어 있는 별이라 하더라도 0.1초도 안 걸려 우리는. 그런 도리가 있어. 그까지 그 태평양 바닷물 마시는 거 일도 아니야. 또 무변 세계를 손으로 드는 것도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라고 이게. 얼른 납득은 안 되죠. 차신통 지력이시니 여시의 응작이어다. 사유제국토의 세계 비색상 하사 모든 국토의 물질과 물질 아닌 모습들을 사유하사 일체실능지하시니 일체를 다 능이 아니 여시의 응작이어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시고 무변한 세계를 이게 다 손으로 들고 하는 그런 도리하고 같습니다. 시방 국토진의 일진위일불하사. 좋은 말입니다. 시방의 국토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시방 국토를 먼지로 만들어서 그 모든 먼지, 이렇게 보는 게더 좋아요. 일진위일불하사. 한 먼지를 한 부채로 생각해서. 1인 1불로 보는 게 좋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뭐 작은 미세먼지 하나까지 부채로 보는 것은 그만두고 위선 사람 하나 생명 하나를 전부 부처님으로 보는 거. 실제 실능지 기수하시니 다능히 그 숫자를 아시니 여시여 응자이었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왜냐 미세먼지 하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하나라도 거기는 다 우주의 원리가 내재돼 있어. 우주의 원리가 다 내재돼 있어. 아무리 작은 미세먼지를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한 가지 하나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생명만 그런 게 아니야. 생명, 비생명, 유상, 무상, 물질과 비물질까지도 전부 똑같이 우주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내재되어 있어. 전부 우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일진위일불이라 그랬어요. 먼지 하나가 한 부처다. 모두 전부. 어떤 우주의 원리 속에 해당된다. 그 속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우리 몸에 뭐 백조 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 백조 대중들을 거느리고 같이 공부한다. 내가 늘 그러죠. 백조 낱낱 세포 안에 또 백조가 있어. 또 백조가 또 있다고요. 또그 세포 안에 또 백조가 또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면 같이 화내. 그러니까 함부로 화낼 일도 아니야. 좋은 일만 해야 돼. 그 모두가 같이 업을 지니까. 그게 전부 내가 거느린 백조 세포가 내 대중이야. 전부 여러분들 부활하고.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일체체 문수사리 보살이 뭐 무수한
보살들을 또 거느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치입니다. 전부 여러분들 백조 세포 보살들을 거느리고 있어. 백조 세포 보살을 거느리고. 또 그 백조 세포는 또 각자 백조 세포 보살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 뭐 그 무슨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도 요즘 이런 거 잘 이해해. 아, 그거 맞는 이야기라고.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큰 제목, 세존 위덕이라 광명 변조라. 이시의 광명이 10,000세계를 지나서 동방 100,000세계를 두루 비추고 남서 북방과 사유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시니 저 난나 세계 가운데 계유 100억 연부제와 난나 세계에 전부 100억의 연부제가 있고 또 내지 100억의 색구경천 가장 높은 하늘 말하자면 이 물질이 다한 하늘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계실명이 환하게 다 나타났다. 부처님이 광명을 비출 때 지혜 광명이 있을 때 지혜 광명이 있을 때 모두 다 우리 지혜 안에 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요. 보물이 있어도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이 있어도 있는 줄 몰라요. 법화경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니 말하자면 광명이 착 비춰갖고 옆에 사람이 있는 것 있더라. 갑자기 웬 사람이 이렇게 있노? 이런 이야기 있죠. 법화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웬 옆에 사람이 있는고? 옆에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는 그것은 또한 우리의 지혜야. 자기만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있는 줄 몰라. 자기만 아는 사람은. 참 불교는 그렇게 아주 심오한 것을 그냥 시은 죽먹듯이 막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지혜가 있고 자비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이 예, 자기의 어린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광명이라고 하는 지혜의 광명이 비침으로 해서 이렇게 많고 많은 세계가 환하게 밝게 나타났더라. 그 우리가 자기만 안다 그런 말 잘 쓰죠. 자기만 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자기밖에 안 보여. 그 자기밖에 안 보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지. 배려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존이 자리에 앉다. 저 난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여래께서 연호장 사자제에 앉아 계시는데 십불찰 미진수 보살들이 소공유어라. 그와 같이 많고 많은 십불찰 미진수 보살들이 전부 애호사고 있다. 우리 몸뚱이 육척 단구지만은 그 속에 백조 세포가 있다. 전부 우리가 백조 세포를 거느리고 백조 세포를 내 대중으로 거느리고 있고 소공 위어야 모두 애호사고 있다. 실이 불실력으로 모두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우주의 원리로서 시방으로 각각 대보살이 있으니 낱낱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해서 부처님 처소에 왔다. 그 대보살은 문수사리 등이며 그 앞에 10명 보살이 저 앞에 소개됐었어요. 또 소종 내국은 조차온 바 국토는 금색세계 등이며 10개 그 세계 이름이 저 앞에 나왔죠. 본소사불은 본래 섬긴 바 부처님은 부동지 열애라. 움직이지 않는 열애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열애라. 본래 갖춘 열애. 본래 갖춘 열애예요. 부동지라는 게. 구례 부동 명의불 그러잖아요.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부처. 닦아서 부처 되는 건 답이 없다고 내가 수천 번 이야기하죠. 닦아서 부처 되는 게 아니야.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아니하는 이 존재, 이 진여 실상이야말로 진짜 부처다. 그것이 듣고 보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곧 견성이다. 성품을 보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수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 과거 불소에 동시 발생하사 이설 송원하사대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야.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백조 세포가 있다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나야. 백조 세포 하나하나가 나라고. 그와 같이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야. 일체처 일체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우주의 원리 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주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로 일단 이해합시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러한 원리가 동시 발생하사 그러한 원리가 개성을 설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놨어요. 이 화엄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뜻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한다 해도 100분의 1을 설명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외에 더 깊은 뜻은 모두 다 부처 능력이 있으니까 다 부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기 위덕 색종족으로 만약에 위덕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어디 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감동하고 머리가 수그러지고 보기만 해도 그렇게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한 위덕 그리고 모습 색 그리고 종족 석가족이라고 하는 왕족이죠. 색은 30 이상 80 종호 뭐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으로서 이견 인중 조호산된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부처님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처님 밖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부처님 또 석가족이라고 하는 왕족이라고 하는 거 그 외형적인 그런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조호사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을 또 이 조호사가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죠. 말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조어. 조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야생마를 잘 길들이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무리 그 야생마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잘 길들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역사도 많죠. 시위 병안이라 전도견이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병든 눈을 가진 사람이고 전도된 소견이다. 잘못된 소견을 가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피불능지 최성법이로다. 그 사람은 능히 최성 가장 수승한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 정도는 뭐 금강경 공부한 사람만 해도 알죠. 약이 새겨나 이 음성 구하면 시인행 사도 불능견 열애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해석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수준에. 예.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처로 보거나 내 법문하는 걸 가지고 나라고 한다면 신행사 삿된도를 향하는 거예요. 불능견이라 그런 사람은 그런 형상에 또는 법문하는 음성에 이렇게 눈이 딱 꽂혀있는 사람은 영원히 부처를 못 볼 것이다. 불능견이라. 저 수준 낮은 금강경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어. 근데 뭐 화엄경에서야 오직 하겠어요. 열의 색형 재상 등을 열의 색과 형상 모든 모습들을 일체 세간 망능책이라 일체 세간이 능히 측량하지 못함이라. 억나유타 공사량 하여도 억나유타 아무리 오랜 세월 수억만 년을 생각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색상위덕 전무변이로다. 색상위덕을 더욱더 가히 없. 색상위덕은 더욱더 가히 없더라.
색상은 이건 앞에서 부정했던 모습입니다. 색상이니 위덕이니 하는 것은. 그 색상과 위덕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열애라고 보면 안 돼. 그걸 부처라고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에서 떠나야지. 예, 형상에서 떠나고 어떤 거 참생명, 참생명을 가지고 부처라고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생명. 무의지닌 차별 없는 참사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런 말소리 듣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오직 차별 없는 참사람 그 하나 가지고 너도 듣고 나도 듣고 하는 것이 되고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하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라고 절대 무시 못하죠. 절대 무시 못합니다. 거기도 차별 없는 참사람의 똑같은 생명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뭐 우리가 미개할 때는 그 억압하고 하면은 또 억압되죠. 그래 억압당하고 살고 그 뭐 사성 차별 인도에서부터 사성 계급 차별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뭐 등등 그런 차별도 많고 참 옛날에 제대로 이런 이치를 모를 때는 그렇게 억압하고 사람을 그저 노예로 만들어서 사고 팔고 뭐 그렇게 한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벌써 분연히 그것을 부정하면서 기치를 들고 평등한 그런 그 만민 평등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사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되어있다. 부처님의 사상은 인도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끔 되어있다. 얼마나 사성계급이 견고한 국가인데 안 된단 말이야. 지금도 그게 여전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도. 그렇게 늘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도 같은 사회는 부처님 같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오래 버틸 수 없는 그런 국가다. 그래서 지금 뭐 깡그리 없어졌다가 근래 다시 이제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대승 불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전부 태국에서 들어가고 미얀마에서 들어가가지고 전부 초기 불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안타까운 일이라 대승 불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열애 비 이상 위체라 열애는 상으로서 형상으로서 체를 본체를 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줄에다가 별표를 세 개나 쳐놨어. 형상으로서 체를 삼 본체를 삼는 것이 아니다. 단이 무상정멸법이로 다음은 무상정멸법이다. 형상 없는 정멸의 법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경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무슨 뭐 자격증이 부여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20명 가까이 와서 공부하는데 그 처음 온 스님인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아무 졸업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무슨 고가 점수도 없고 지금 9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 무슨 자격증 나간 적도 없고 그렇다. 그 대신에 시험도 안 친다. 그저 각자 깨달은 바를 공부한 바를 가슴에 차곡차곡 쌓을 뿐이다. 각자 개인이 그렇게 쌓아갈 뿐이다. 여기는 아무 그런 그 조건이 없다. 그랬대. 그 처음 온 스님이 깜짝 놀래.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 혜택도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성이 통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무슨 조건을 내걸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가죠. 오래 안 갑니다. 무상정멸법이야. 무상정멸법. 형상 없는 정멸을 보겠다. 신상이 실구조 하시니 신상과 그런 가운데 무상정멸인데 갖출 거 다 갖춰서 부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역사적인 부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 무상정멸에서 또 신상과 위를 실구적이야. 다 갖췄으니 세간 수락
개 듣겠니로다. 세간 사람들이 즐거움을 따라서 다 보고 듣는다. 그 반야심경에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행 미처분 눈도 귀도 코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강조해놓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 챙겨 입고 제일 화장 진하게 하고 금은 보화를 몸에 다 제일 많이 걸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 상을 챙길 때는 그렇게 상을 갖추고 그러면서도 무아니 비설신이 나는 상에 취해서 상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상을 갖춰야 할 때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 보면은 추리하게 옷을 입고 무상만 배워가지고 무상만 상이 없는 것만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치우친 소견, 편협한 소견, 그 중도를 모르는 소견이라. 그래 중도 연수원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상을 갖출 때는 여러 사람인데 이제 공부하러 올 때는 딱 이렇게 그 모양을 갖춰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딱 나타나고 또 상이 필요 없을 때는 정말 상이 필요 없을 때는 상 하나도 없이 그렇게 또 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상을 갖출 때는 또 잘 갖춰야 되고 이게 중도적으로 살도록 돼 있어. 그게 인간의 본래의 그 생명 활동입니다. 그게 그런데 한쪽만 배워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치우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중도적인 삶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내가 잘 예를 드는데 상이 없는 이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상을 이 세상에서 제일 갖춰서 챙기고 다닌다. 그게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위를 신상 위를 다 구족했어. 그래 세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대로 다 보잖아. 아 관세음보살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게 그리잖아요. 부처님 모습도 제일 근사하게 그리고 불법 미묘 난가량이라 불법은 참 미묘해서 가히 헤아리기 어려워. 그렇습니다.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불법은 미묘해. 그래 무상심심 미묘법이야. 무상심심 미묘법. 일체 연설을 막는 것이라 아무리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설명한다 해도 말로 안 돼. 일체 연설이 능이 미칠 수가 없어. 막는 것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8만 4천 법문을 다 설하고도 나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왜냐? 전국을 찌르지 못했으니까. 항상 주변만 건드렸지 전국을 찌르지 못해서 말로는 그 실체를 진리의 실상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는급이니. 빛이 화합, 비화합일세 이것은 화합도 아니고 비화합도 아니다. 화합과 비화합이 아닐세. 화합은 하나로 뭉쳐진 거. 그 비화합은 분산되어 있는 거. 실체가 없는 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무상심심미묘법이야. 그런 무상심심미묘법을 우리는 백천만급 난조인데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문견득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같은 가장 우수한 가르침을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근대 열의 진실한 뜻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남았어 이제. 우리 과제는 그거야. 어쨌든 화엄경의 진실한 뜻이 어디 있는가. 저 스님 엉터리로 설명한다. 그래요, 엉터리야. 내가 아는 많지만 하니까. 그 진실한 뜻은 어디 있는지 나도 잘 몰라. 그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그런 그 과제죠. 진실한 뜻. 그래, 원의 열의 진실이 아닙니까? 경전 펼칠 때, 그래, 그 개경계. 그거는 꼭 외우고 넘어가야 돼. 그거 외우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거는 좀 어디가 빠진 데가 있어요. 원의 열의 진실이. 그걸 다 가슴에 품고 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 무생이라 부처님의 몸은 생긴 게 생주이멸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초희론이라 뭐라고 설명해봐야 그거는 다 우스갯소리, 농담소리, 희론.
그냥 하는 소리. 불신은 그것을 다 초월한 것이다. 불신은 그것을 희론을 초월해서 무생이고 희론을 초월해서 빛이 온취 차별법이라 온취 온의 무더기 온의 무더기 몸은 색이라고 하죠. 또 마음 작용 수상 행식이라고 하죠. 그걸 온취라 그래. 온의 무더기의 차별법이 아니다. 그렇게 차별되어 있는 법이 아니다 말이야. 불신은 우주의 원리니까. 불신은 우주의 원리일 뿐이야. 그런 그 색수 상행식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득 자절에 가야 결정견하시니 자제한 힘을 얻어서 분명하게 결정코 확실하게 보시니 소행무예하며 이언도로다. 소행이 행하는 바가 두려움이 없으며 언도를 언어의 도를 말의 길을 다 떠나버렸도다. 지혜신이라 신심 실평등하고 몸과 마음은 다 평등하고 안과 밖에 다 벗어났으니 안과 밖을 다 벗어나서 났을지 영겁 주 정념하사 영겁에 정념에 머물어서 오래오랜 세월 바른 생각 정확하게 보는 것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정념은 무착 무속에로다 집착도 없고 매인 바도 없더라. 속박된 바도 없더라. 그렇죠. 영겁에 주 정념하면은 정념에 이걸 이제 뭐 다른 소성불교에는 사띠라고 해서 마음 챙김 이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만은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의정광명자의 소행 무염착이라 뜻이 청정한 광명한 사람 아주 밝은 사람의 소행이 집착한 바 없더라. 물든 바도 없다. 그렇죠. 뜻이 텅 비어 맑은 사람. 의정광명자 그렇게 했습니다. 뜻이 텅 비어 맑은 사람. 광명한 사람. 그 사람의 소행이 염착이 없습니다. 지한 미불조하사 지혜의 눈이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서 광대 이 중생이로다. 광대하게 넓고 크게 중생을 이롭게 함이로다. 일신위 무량이요 무량위 일신이라 한 몸이 한량 없으며 우리 한 몸에 백조 세포가 있다고 했죠. 무량위 일신 부위일이라 한량 없는 몸이 다시 하나의 몸이다.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우리가 외웠죠. 일신위 무량이요 무량위 일신이라 이걸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한국 국민과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 살고 나아가서 70억 세계 인구와 서로 관계 속에서 살고 그 70억 인구와 내가 또 서로 연기적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다. 내 한 몸에서도 역시 그런 이치가 있고 우리 국가로 봐도 그런 이치가 있고 한 가정으로 봐도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가 산다 그러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 가족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전부 문제가 다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이 다 기쁘고 옆집에서는 배 아프고 배라도 아프는 거예요. 사촌도 배라도 아프는 거예요. 그거 다 연관관계가 돼 있다 이거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배라도 아픈 거지. 그게 관계 속에서 법계 연기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오늘날 뭐 세계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뭐 주변 국가에서 야단 법석을 떨잖아요. 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부 관계가 있으니까 참 이 환경 이치는요 아주 그 총명하고 지혜 밝은 사람이 이것을 잘 연구하고 후벼 파고 그래서 세상 이치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드러내기로 하면은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요지 제세간하사 일체 세간을 다 그렇게 알아서 현형 변 일체로다 형상을 나서 나타내어 일체에 두루하더라. 차신 무소정이며 이 몸은 어디서 조차온 바도 없으며 영무 소적치언을 또한 쌓인 바도 없거나 중생 분별으로 중생이 분별하기 때문에 견불 종종신이로다. 부처님의 가지가지 몸을 보는 도다. 그렇습니다. 이 차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몸이 아니고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야. 그래서 어디에서 조성은 바도 없고 어디 쌓여있는 곳도 없어. 변만 해 있지. 우주에 변만 해 있지. 어느 한 곳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분별하는 거로 견불 종종신이다. 우리 뭐 가빠위 부처님은 뭐 영함이 있고 어디 부처님은 영함이 우리 절 부처님은 영함이 없고 또 집에 부처님은 영함이 있고 뭐 남의 부처님은 영함이 없고 온갖 모습을 다 거기서 찾아내잖아요. 보잖아. 견불 종종신이다. 부처님의 가지가지 몸을 보는 도다. 참 중생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딱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심 분별 세간하되 마음이 세간을 분별하되 시심 무소유라. 이 마음은 다 분별하지만 이 마음은 있는 바가 없어. 뭐가 들어서 분별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뭐 하이 앉아서 다 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재고 있는지 뭐 어떻게 무슨 뭐 말 한마디 호흡 하나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심 분별 세간하되 우리들 마음은 세간을 분별하되 시심 무소유라. 그러나 이 마음은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으면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 또. 그게 중도입니다. 이 마음은 있는 바가 없으면서 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있어. 참 정말 기기묘묘한 거죠. 참 신기한 것입니다. 뭐 요즘 무슨 뭐 새로운 폰이 뭐 홍채 인식하는 기술이 내장돼 가지고 뭐 하셨는데 참 기술도 상당히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 가르치면서 이야기한 것 따라오려면 아직도 얼마나 더 연구를 해야 할지. 여래지 차법이시니 여래께서 이 법을 아시니 여시견 부친이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을 보는 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딴 과목이네요.